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내일 무료 방송을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 정리하다가 오늘은 굉장한 호재가 나왔죠. 예,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다 함께 희망하는 멋진 예,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일단 좋은 호재는 저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막판에 시장이 지금 반등을 강보합으로 마감되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됐지만 절차를 일별 한번 볼까요? 일별 매매 종합을 보면 오늘이 26일이죠. 기관이나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하면서 개인이 팔아서 지수는 강보합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저희는 이미 그 수소 엑스포 때문에 수소차를 벌써 이미 매수 가담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매수 가담한 것이 대북 수혜주들을 조금씩 매수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두 가지 호재가 터진 게 하나는 문 대통령이 그 이제 궤도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궤도에 올랐다. 라는 오늘 뉴스를 터뜨리면서 아마 내일은 상당히 그 대북 수혜주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조금씩 올라갔던 것들은 사모 개발이라든지 그죠? 또 현대 엘리베이터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그다음에 현대 에로템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대 RTI 예, 그죠?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산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아지질, 이것들이 전부 조금씩 다 올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북수혜주가 내일, 뭐, 다스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진성TC, 이거는 좀 못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DY 파워라든지, 저희 뭐 옷장사는 개성공단의 종목들은 지금 저희는 안 샀습니다. 그 다음에가 또 하나가 이제 또 무슨 종목이 있냐면, 전기 종목이 있죠. 뭐 광명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선도전기라든지요. 뭐 다 볼 수는 없고, 어쨌든 대북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일단 29일,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28일 끝나고 대한민국에 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춰져서 김정은과의 회담이 성사될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정상궤도에 3차 북미 정상궤도에 올랐다라는 촉진제 역할을 전면에 나서면서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대박이 터진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소차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조정을 했죠. 예, 수소 엑스포가 20일부터 3일간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소차는 못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선행으로 매수했다라는 거죠. 선행으로 일진다이아라든지 예. 그죠? 또 뉴로스라든지 이렇게 뉴로스 예,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수소 탱크를 만드는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렇게 매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이 내일 보면 알겠지만 시장은 환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 그 SO1의 아람코의 회장 기업은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일단 큰 선물을 하는 게 준공식에서 SO1이 무슨 일을 벌렸냐 하면 그동안에 정유회사였었죠. 정유회사가 울산에다가 석유화학 공장을 지면서 엄청난 얼마를 투자하냐면 지금 대충 그 석유화학 기업으로 4조 8천억이라는 시설을 갖췄고요. 2023년까지 7조를 추가해서 약 11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 왕자가 현대자동차하고 신산업과 탄소 섬유와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협력 사업을 확대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계약을 뮤를 체결했죠. 이것이 현대차는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수소 저장 탱크를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뭐 자동차만 시키는 게 아니죠. 그 탄소 섬유에 대한 것은 자동차만 이게 아니라 뭐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그다음 항공 우주 산업 동체를 만든다지요. 그다음에 자동차 경량화에도 필요하고 토목 건설 내장재, 전기 전자, 그다음에 통신 안테나라든지 공기 정화기, 정수기 이런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최초는 물론 이제 그 에디슨이 시초가 된 것은 대나무 섬유를 다 탄소 탄화해서 전구 필라멘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탄소 섬유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요. 뭐제 친구도 지금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기 섬유를 비활성 기체 속에서 가열해서 탄화해서 만든 섬유를 탄소 섬유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뮤를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소차에 관심이 많고요. 또 원유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분리할 수 있어서 사우디에서는 그야말로 쉬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네 차세대 산업에 자동차도 현대차의 수소차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그죠? 환경 오염에 대한 이제 또 하나는 뭐냐하면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같이 협력해서 친환경을 갖다 도모하겠다. 그것이 이제 사우디 왕자가 정부와 이제 합작한 것이 비살만 그 왕세자가 일단 몇 가지 쪽에서 협력 사업을 하냐면 조선, 석유화학, 그다음에 로봇, 친환경 자동차, 수소에너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그 중에서 이제 아람코가 주축이 돼서 이미 수소 충전소를 다을한 테크노밸리 사이언스 파크에다가 이미 사우디는 이제 건립을 했고요. 원유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좋은 비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또 원료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역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전 2030 그것을 가져가는 그 사우디의 그 전체적인 계획에 우리나라 협력과 협력 사업의 비전 실현 사무소를 2020년 1분기까지 서울에서 개소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굉장한 호재가 터지면서 우리 시장에 굉장한 환호를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일 아마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대북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증시에 어쨌든 굉장한 호재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지금 가져왔는지 또다 팔고 지금 아직도 단타에 휩싸여 있는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리원하고 같이 단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슨 종목이었었냐면 내일 이제 무료방송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이것도 우리 산업 기술이 우리 기술 산업인가요? 우리 기술 투자? 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해서 기업이 괜찮은데 자꾸 이걸 못 들고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급등 나가는 걸 쫓아간단 말이죠. 그죠? 급등 나가서 쫓아가서 이제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지니까 어때요? 빨리 손절하라고 이제 손절이 달았죠. 손절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쭉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무서우니까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올라갔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는 이걸 뭐라 그런다? 추격 매수라고 그런다. 저희는 이렇게 사는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거야말로 트레이더 하기 위한 방법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맨날 손절하게 되면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또 저희 친척은 10% 떨어질 때마다 손절해서 5억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 벌기 힘듭니다. 제가 신신당부하는 것은 이런 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장기로 투자해서 가져가는 거, 트레이더 종목은 뭐 매수해서 이렇게 자른다. 그저 매수했다가 갑자기 미끄러질 때는 또 손실 보고.
손절해서 또 손실 날리고 이럴 때 잘라 먹어서 조금 먹고 이렇게 해갖고는 돈이 안 벌립니다. 이런 것은 원래가 주식을 사는 방법은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데서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본전 왔습니다. 그래 대번에 잘라버립니다. 본전 와서 템플턴은 우리 유리원한테 좀 더 사세요. 본전이 왔어요? 그럼 더 좋아진 일이 생기겠네요? 더 사세요. 아, 벌써 잘랐는데요. 아,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벌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서 여러분이 갔다면 수익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이 이렇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저 수익 조금만 나오면 그냥 자르기 바쁩니다. 아이 수익 반납할까봐 가다가 반납할까봐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을까?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렇게 갖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수익이 커진 겁니다. 거의 다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안타까운 사실이죠. 왜 수익을 반납하는 걸 많다 보니까 기업을 분석할 생각은 안 하고요. 뭐만 생각하냐면 주가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주가만 쳐다보니까 중장기로 못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수익 내기 너무너무 힘들다. 저는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를요? 자, 수소차 이제 추세 전환이 가기 시작했다. 어제 이미 알려줬죠. 참 신기하죠. 이렇게 일이 그죠? 터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제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수소차가 추세 전환을 갔다. 그죠? 추세 전환을 갔다. 오늘도 양봉을 또 만들어줬죠. 끝났냐? 아니다. 우리는 매수로 갔습니다. 추세 전환을 갔다. 그런데 이런 일이 딱 터져버리죠. 이 떨어지는 동안 한 번도 매수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추세 전환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추세 전환 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거예요. 또 그랬죠. 어제 분명히 차트를 두 개를 보여줬죠. 여러분이 이걸 배우지 못하면 유니크도 마찬가지요. 그죠? 추세 전환에서 간다. 매수 들어가자. 매수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들고 왔더니 오늘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호재가 터뜨려버렸죠. 뭔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자, 호재가 터졌다 그러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린 선행으로 매수했더니 진짜 좋은 일이 왔. 팔아야 되나요? 안 팔아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니까 자꾸 있죠. 떨어지면 자꾸 본전 찾으려고 장대음봉에 사고 장대음봉에 이거 뭐죠? 단타하려고 들어갔다가 미끄러지면 손절하고 손절하면 여러분은 돈을 못 벌어요. 손절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것은 다 증권사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손절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손절매가 필수 전략인 것처럼 얘기하고 수많은 책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고 있어요. 좋은 기업은 손절매 안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참 소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그저 소수에 불과합니다. 좋은 기업을 들고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거지.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셀트리온을 한번 여러분이 손절매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럼 손절매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을 들고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2009년에, 2019년이니까 올라갔든 떨어졌든 관계없이 2009년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천만 원을 담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들고 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그마치 2000%가 넘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년에 2000%가 넘니까? 예, 10년을 하면 200%씩 수익 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갔을 때는 엄청났겠죠. 잘랐을 때는. 자, 또 하나 더 적어보죠. 고형을 보겠습니다. 자, 고형을 보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10년을 한번 들고 간다고 고영, 네. 고영을 제가 10년 전에 샀습니다.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천만 원을 두고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천만 원을 두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시장은 그죠? 이게 얼마냐? 2499%, 2500%입니다. 천만 원이 2억 5천 같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은 너무 쉽죠. 그런데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면 조정 조금만 들어와도 잘라버리고 못 가고 또 이렇게 3년 조정했습니다. 2년 조정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큰 수익은 여러분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예, 인구의 5%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깨달을 때까지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카, 누님, 동생, 그 다음에 아들까지도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면 부자가 된다. 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요. 대번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들고 갈 사람 있남. 분명히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깨달음을 모르면 역시 매일 팔고 사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요. 손절매에다가 돈 잃어버리는 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우리 유리원들이 이런 거 사가지고요. 우리 기술 투자해서 다 손절매에서 돈 날리고요. 아 전문가님 손절매한 종목은 다시 올라갔고요. 안 파는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못했네요. 얼마에 매수, 매도 맨날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파세요. 졸업하고 났으면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매수 매도만 반복하다가 돈만 잃었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필요한지 주식은 공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 제시리 머무어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두 번째 피터 린치가 뭐래요? 돈을 벌고자 하면 공부하라.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더 많이 공부하라.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뭔지를 모르고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고생만 하는 거예요. 주식은 기본이 안 갖춰지면 제가 늘 기본을 강조하죠. 비중의 원칙, 그 다음에 분산의 원칙, 세 번째 뭐죠? 자금관리 원칙. 이건 투자의 3원칙이다. 이것을 기초로 했을 때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고 어떤 걸, 그 다음에 차트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재무분석을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실 종목을 붙들어 놓고 10년 간다 5년 간다 그거 마음사업 하다간 여러분이요 깡통 아니면 그냥 상장 폐지 또는 감자를 당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보자고요. 내추럴 엔도텍.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면 꼭 삽니다. 그래도 그냥 급등 나간다고 좋다고 땄다 갔다가 지금 뭐예요? 결국은 돈을 못 버니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었나요? 이런 투자를 여러분이 마음 사업으로 한다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면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주식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배웠지만 여러분이 고용을 담았다, 그죠? 셀트리온을 담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한진해운이 왜 망했을까요? 부실이었기 때문에 망했죠. 그죠? 그럼 상장 폐지가 됐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대우조선행이 왜 10대 1 감자를 했을까요? 업황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1 감자에서 개인 투자를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재무분석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뭐만 하죠? 오로지 차트가 전부인 양 차트만으로 하게 되고 전문가도 차트로만 막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이 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고친다면 역시 좋은 기업을 갖고 왔을 때 큰 주도주로 역할을 하지 않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깡통이 날 수 없고 절대로 여러분이 손실로 인해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반드시 공부하라. 돈을 더 벌고 싶다면 주식장은 끊임없이 공부하라. 저는 오늘도 이 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 또 X1에서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자,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갔는지 하나하나 배울 때 여러분은 홀로서기가 되고 어떤 전문가한테 굴레에 벗어나는 그죠? 전문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자. 자,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요. 또 멋진 행복한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전도하는 열심히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그 뭐죠? 유튜브에 보면 X1에 어떻게 제가 이끌어가는지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행복한 투자를 해서 오늘도 멋진 예, 휴식이 되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시장이 환호하기를 기대하면서 모두 모두 수익을 만끽하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